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전복 버터구이입니다. 전복을 이렇게 버터구이를 해서 드시면 온 가족이 홀딱 반하실 거예요. 손질 먼저 해볼게요. 전복을 솔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가장자리 쪽에 까만 부분도 솔을 이용해서 없애주는 게 좋아요. 깨끗하게 씻은 전복은 한번 헹군 후 체에 맞춰 물기를 빼주세요. 이제부터 전복살을 분리해 볼 건데요. 전복의 얇은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한 다음 손이 다칠 염려가 있으니 숟가락을 약간 멀리 잡고 전복살을 살살살살 달래면서 떼내주세요. 마지막에 뚝 소리가 나면 뒤집어서 전복살을 누른 다음 껍질을 살짝 가다당기면 내장도 터지지 않고 전복살만 쏙 빠져나온답니다. 살과 껍질을 분리한 전복은 내장을 잘라주시고요. 내장을 잘라낸 전복은 한번 깨끗이 씻어 킨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전복 이를 제거해줍니다. 전복 이빨은 뒤쪽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칼집을 살짝 낸 다음 손으로 살짝 눌러 칼로 이렇게 살살살 빼내면 쏙 빠진답니다. 이를 다 뺀 전복은 양쪽 사선으로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. 전복 버터구이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마늘이에요. 마늘을 이렇게 편마늘로 듬뿍 썰어주세요. 그런 다음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마늘을 익혀주세요. 마늘이 살짝 익을 정도가 되면 손질해둔 전복을 넣어주시고요. 마늘과 같이 볶다가 전복이 어느정도 익은 것 같으면 남아있는 기름을 제거해주세요. 기름을 제거하고 난 후 거기에 버터를 듬뿍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. 버터를 처음부터 넣고 하시면 버터는 발열점이 낮아 금방 타거든요. 그래서 식용유로 먼저 전복을 익혀주고 난 후 버터는 나중에 향을 입히는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맛있는 전복 버터구이가 된답니다. 마지막으로 소금 후추를 넣고 한번 잘 섞어주면 됩니다. 전복 버터구이 완성! 이제 그릇에 예쁘게 놔볼 건데요. 전복 껍질을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전복 껍질 위에 버터구이를 올려주시면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전복 버터구이가 된답니다. 그리고 마늘도 위에 이렇게 듬뿍듬뿍 올려주시고요. 버터 국물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아요. 파슬리 가루도 살짝 뿌려주시면 뭔가 더 고급스러워진 뭐 그런 느낌이 난다고나 할까요? 이제 아들과 딸과 같이 한번 먹어봤어요. 마늘과 버터 향이 싹 스며들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. 전복 버터구이 꼭 한번 해보세요. 아, 마늘이랑 이 버터 향 개쩔어. 완전 잘 어울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른 요리로 찾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미쳤다.